안녕하세요. 하나생명 탑라이너 도난입니다. 이제 벌써 시즌이 이렇게 정규 시즌이 끝났다는 생각에 시간 참 빠르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이제 남아있는 플레이오프 경기 생각하면 또 아직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. 뭐 지금 15승 3패로 시즌 마무리하면서 팀 성적은 그래도 좋고 그렇게 만족스러운 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제가 이 팀에 적응을 플레이적으로 적응을 잘 못한 것 같이 느껴져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운 시즌인 것 같아요. 초반에 이제 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그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메타도 많이 바뀌면서 제가 좀 잘 따라가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. 사실 제 개인적인 폼이나 퍼포먼스는 제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보내왔던 시즌들을 생각하면 이번 시즌이 막 썩 그렇게 만족스러운 시즌은 아닌 것 같아요. 사실 메타는 그냥 결국엔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메타 탓을 하긴 좀 그렇고 그냥 뭔가 이유는 잘 찾지 못하겠습니다. 저도 사실 지금 팀원들이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만 좀 잘 오늘 같은 실수는 안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뭐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이런 걱정할 시간도 사치인 것 같고 얼른 잘 추슬려서 다음 플레이오프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뭐 지금은 이렇게 좀 흔들린 모습이 나왔지만 뭐 사실 저 자신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또 자신감 있으니까 플레이오프 때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. 네, 벌써 스프링 정규 시즌이 끝났는데 오랫동안 응원해 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번 스프링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적 가지고 오겠습니다.